어머니, 지금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 응, 많이 안 아프세요? 많이 아프실 것 같아. 외롭기도 하고, 자식들이 있어도, 어? 내 마음이 좀 외롭다, 엄마. 왜냐면, 회의감 아닌 회의감도 좀 들고요. 이건 삶에 대한 회의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이도, 내가, 지금 태주님이 성씨가 뭐였지? 박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어. 내 내님이 너무 일찍 가버렸어, 엄마. 응? 근데 그게 미웠든 저기했든 우리 엄마가 많이 사랑했거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파. 어? 근데 아직 마음에서 채 보내지 못했어, 엄마. 너무 보고 싶고, 어? 그 다음에 너무 아프대. 자식들도 지금 엄마 마음속에 지금 자식들이, 어? 엄마 부여잡고는 있거든? 자식들 때문에. 근데 사실은 자식들보다 우리 엄마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 미워도 사랑했어. 그리고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너무 이뻤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것저것 물어보러 왔지만, 엄마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 내 새끼들이 좀안 풀리고, 엄마, 남편이 돌아가시고, 집에 겹상문이 들면서 집안에 우환이 좀 많이 따라들었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다가 솔직히, 사위고 뭐고 있잖아. 에? 에? 엄마의 아버님이 하시는 말내 딸년이 잘못이 많다 그래. 엄마의 사위 나쁘단 말도 못해. 그다음에 우리 엄마가 여리기는컵나 여리지만 또 한 번씩 보는 눈이 너무 날카로워서 한 번씩 말을 촥 맞아. 내비치거든. 내가 내 식구 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해. 내 사람들. 이게 친구가 됐던 내 사람들을 건들면 우리 엄마가 발끈하는 게좀 있어. 그래서 사위한테도 솔직히 살갑게 대해지는 못했어, 엄마. 왜냐면 직업은 그냥 비등바등 좀 괜찮은데, 엄마. 집이 조금 기울었나 봐. 뭔가가. 우리 엄마가 뭐가 그 집안이 탁탁지 않는 게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말도 세게 나갔고. 엄마, 신혼 때, 그 다음에 이 상문이, 겹상문이 들면서 자손들이 지금 편하지가 조금 않아, 엄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좀 마음이 안 좋다. 예? 우리 아빠가 돌아가셔서 이 시끄러움이 났던 거는 아니고, 엄마. 왜, 지금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마녀 조상이 다 떴어. 본향 산천도 떠 있어. 그래서 우리가 3년 탈상이라고 해요, 엄마. 이해했어? 근데 이게 3년 탈상 우리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응? 사자는 거뒀다 하지만, 엄마. 이해했어? 망자가 아직 3년 탈상을 다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엄마 백나비를 끼고 들어오고, 이해했어요? 아직 상중이라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래서 우리 엄마 몸에 병들까 봐 두렵고, 마음에 스크래치 날까 봐 두려워. 갑자기 우리 엄마 지금 마음이 붕 떨었고 환란스러워. 내 마음도 지금 아직 못 잡고 새끼들 보니라고 지금 엄마의 지금 손주 봐요. 지금 안 봐요. 새끼들 때문에 지금 참고 있지. 내 마음이 지금 폭파 직전이야, 사실은. 근데 우리 딸년이 미친년처럼 너를 띄어. 근데 말은 엄마가 이혼을 하라고 했지만, 왜 사위가 꼬부치가 굽히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엄마 솔직히 우리 딸 됐어. 저기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맞아요. 입으로 바바바바바바바 해버렸단 말이야. 자존심을 갖다가 시댁에 한번 갔다 올 때마다 그냥
곤두박질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 엄마는 뭔데? 네. 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 집안이 틀리기 때문이야. 애초에 그럼 시집을 보내지 말았어야 돼. 근데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면 또 아마 상문이 났을 거야, 엄마.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자손들이 시끄럽고 다툼이 많아. 어? 네. 이해했어? 네, 네. 큰 자식이나 작은 자식이나 똑같아, 지금. 엄마 아니에요? 어? 네. 하나가 조금 더 낫고 하나는 지금 지랄 용천이 났다. 어? 아니야, 엄마? 맞아요. 어. 지금 아들 몇 살이야? 35. 장가 갔어요? 아니요. 얘 철들려면 멀었었어. 뭔 장사예요, 엄마? 생가해줬어. 어? 생가해줬어, 커피숍에. 엄마가 차려줬어? 아니요. 지가? 저기 작은 딸 애가 투자를 하고 네, 작년에 같이 이렇게 좀 보탕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잘 안 되죠? 네. 마이너스라. 응? 네? 똥똥이라고. 네. 마이너스 안 찍고 있으면 다행이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 지금 문서를 지금 이게 작년에 차린 거지. 네네. 문서를 잡아야 될 때가 아닌데 문서를 좀 잡았고. 엄마 이해했어? 네네. 그 다음에 지금 겹상문에 사자가 들들들 떠 있는 상태에서 또 문서를 잡았고 엄마. 네네. 그러니까 성주 지신이 전체적으로 편하지가 않고 본향 산천이 다 떠 있단 말이야 아직. 네네. 네? 뭐 구청을 열어서 뭐를 해갖고 한번 해봤다고는 하나. 예? 넉지고 한진 원들이 엄마의 고 딱 고 양들 양반들만 딱 두 목만 잡고 풀었기에 예? 풀었을 거고 해가지고 다 풀리지도 않았고요 엄마 굳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집은 시루는 한번 쪄야 돼요 쪄서 저 딸내미는 시루는 쪄야 될 거라고 딸내미는 엄마 목 다르고 딸내미 목 달라요 소원이 다 틀려 네네. 엄마 네. 얘는 아직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엄마 밑으로 들어가도 돼 네. 그지만 딸은 출가 외인이야 네. 귀신이 달라 네. 조상이 달라 또 네. 부리가 하나 더 생겨버렸어 그러니 몫이 달라 네. 그러니까 엄마 잘 들어봐 엄마 마음의 중심을 지금 잡아야 되는 게 지금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또 할머니가 돌아가신 끝에 예? 아직 내가 먼저 돌아가시 2001년도 돌아가시고, 그래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알아. 돌아가시면서 아직 만년 3년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조상이 이게 신조상이라 그래 우리가 새로운 조상이라는 다른 조상들도 다 같이 뜹니다. 자손을 맞이하려고. 그다음에 본향 산도 자정이 안 돼 있어요, 엄마. 이해하셨지? 그 상태에서 성주도 지신도 지금 다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딸내미는 지랄 용천이 났어요, 엄마. 나는 아무리 내가 무당이고 엄마 앞이라도 사이만 잘못했다고 네네. 말할 수 없어. 네네. 지가 핑계 삼아서 신랑 핑계 막아서 밖으로 돈 거는 전연이야. 이해했어? 네네. 콧바람 씨로 다닌 건 전연이야. 네네. 그거 핑계야. 저것만 잡아놓으면 살 수 있는데 저게 나중에 또 시집 갖고 또 이혼 도장 찍고 도로 대빠고 들어올라 그러네 엄마 막아야 되지 않겠어? 네. 어떤 놈을 또 끄집고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또 후회하지 말고 엄마 어차피 애기는 지금 이러고 있다고 엄마 니 하나가 나 하나 니가 네. 키울래 내가 키울래 니가 둘 다 데리고 가라 니가 둘 다 데리고 가라 아니 큰 애는 내가 작은 애는 내가 이러고 있다. 둘이 이혼하나요? 내일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 이혼은? 이혼하라고 제가 요즘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사던 집에 살고 있잖아요. 쟤네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제가 집에 가고 싶어도 사이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고 싶은 말도 묻고 싶은 말도 있어도 괜히 얘를 뒤수수 놓으면 또 얘한테 안 좋은 소리 갈까 봐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내려가면
피해간단 말이야, 며칠 구간에. 그래서 저렇게 나를 피해가고 그럴 것 같으면 왜 내 도움을 받으면서 이 집에 있는지 모르겠다. 제 혼자서 방어 떠서 나갔으면 좋겠다. 혼자서 그리고 쟤한테만 그러지. 야, 너네 신랑으로 너네 어떻게 다 같이 가족 해갖고 나가서 사든지 뭐 하든지 해라. 저렇게 피해 가는 것도 자기도 불편할 것이고 나도 내려가. 엄마 근데 있잖아. 중요한 거는 원 이 맥이 있잖아요. 원 걸려 있는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예? 이해했어? 아이들도 잘못했고 양쪽 부모 일신에서도 처음부터 잘못한 거는 많아요. 기싸움이 너무 많았고 내 딸이 잘났네, 내 아들이 잘났네 이런 기싸움. 그 다음에 사위도 꾸부리지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거. 근데 그 속에서 싸우면서 우리 딸내미도 어땠어? 어? 입으로 푸닥거리 했어. 네, 맞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있건 없건. 거기에서 신랑이 무릎도 한번 꿇었다 그래, 와이프한테. 잘못했다. 한번 다시 살아보자. 근데 제가 너를 뛰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 엄마, 이거는. 전 둘이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안에 엄마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병이 더 생겨버린 거야. 맞아. 더 생겨버린 거야. 여기 있어도 마음 안 파고, 저기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해.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것이 아버지가 없다고 이것이 나까지 이제 무시하는 태도로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속상해 하신다고. 어? 당신 왜 마음 중심 못 잡고, 어?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어? 왜 나 간 것만 가지고 아파하냐 이거지. 에? 에? 아버지가 다 못다한 얘기도 많으시고 정리를 못하고 가신 것도 좀 많으시다 그래. 아버지가 암병이었어요. 아니요, 사고로. 사고 갑작스럽게. 네, 교통사고. 그러니까 준비를 못하시고 가셨다고. 네. 엄마. 어? 못하시고 그냥 가버리셔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는데 엄마 굿하셨지? 네, 했어. 굿할 때 만단서연 할 때 아버지가 얘기하셨어? 네. 근데 못하신 얘기가 좀 많으신가 봐. 미주알 고주알 이해했어? 네. 그리고 둘이 사이가 그닥 나쁘지도 않으셨고 이해했어요? 네. 어? 그리고 아버지가 참 머리가 좋으시네. 네. 엄마. 네네, 맞아. 머리가 되게 똑똑하신 분이었네. 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남이 좀 어렵고 그러면 많이 도와주고, 활동도 많이. 그 좀 대내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사람들 좋아하고, 예? 그래서 애들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 키웠다고 자부심도 조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셔. 아이들도 공부도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한 자리씩 하게끔은 아빠가 또 만들어 놓으시고 뒷받침하려고 노력하셨다건 하나. 예? 아버지가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으시고 갑작스럽게 가셔서 할 말이 조금 많으시다 이러시고 우리 엄마한테 너무 울지만 하지 말고 나에 매여있지 말고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과정이잖아 엄마. 그치? 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엄마 지금 엄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엄마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야 돼. 엄마 이해했어? 하나씩 문서부터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어? 자리매김을, 문서. 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지금 모르고, 어? 아들들한테 가 있어야 될지, 딸들한테 가 있어야 될지도 지금 거쳐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맞아요? 네, 그냥 왔다 갔다. 보따리 싸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예? 그거부터 일단 정하셔야 될 것 같아. 이러다가는, 예? 길바닥에서 진짜 저기하게 생겼다. 어? 정해야 될 것 같다고 엄마 그거부터 하고서 봅시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번 더 닦고 할머니 한 번 닦고 마녀조상도 다시 보내고 우리 딸내미 예? 어쨌든 해결은 봐야 될 것 같아. 이해했어요? 저쪽에서 저쪽 조상은 딸내미한테 너무 서운하다고 이쪽 조상은 근데 아버지도 그 말씀은 하셔. 우리 딸이 대가 너무 세대. 네. 그거는 맞아요.
자존심도 너무 세고, 어?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는 또 막 누구한테 지지는 않거든. 예? 그러니까 신랑도 똑똑한 놈이야. 똑똑한 놈이 요거한테 아임에 기죽어 하고 살을 하니 미쳐버려. 그리고 솔직히 사위도 아까운 사람이긴 해요. 아니에요. 아까운 아이기는 해요. 어? 내 딸의 짝이라서 마음에 안 들었지. 사실은 어디 내놔도 부족한 인간은 아니에요. 솔직히 나는 거짓말은 못 하겠다. 네. 어? 본인들 양에는 안 찼을지 모르겠지만 사이 누가 또 금방 집어가요. 갈 만큼 못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어? 근데 이 집에 지금 박씨 집안에 와가지고 음매 기주고 많이 했어. 엄마. 이해했지? 네. 응. 네. 작은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저씨가 아버지 내 친아들처럼 사위들을 그렇게 많이 대하고 어디 가나 이렇게 불러놓고 자네 어딘가 커피 한잔 배워라 내 자식처럼 이렇게 하고 많이 챙겨주려고 하고 또 직장에서도 힘들다 그러면은 좀 저기 한 대로 옮겨놔 주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할 사람이랑 데려왔을 때 반대를 제가 많이 했어요. 일단은 시어머니 쪽이 좀 너무 강하고 제가 가면은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신호도 많고 주위에 신호도 있는 집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이래서 근데 엄마 그거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두 부부 내외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부모의 신에서 주위에서 너무 흔들어 버리잖아. 정작 있잖아 도움이 하나도 안돼 결혼해서. 왜 둘은 둘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장가를 보냈으면 장가를 보낸 걸로 끝이 나야 되고 결혼 시집을 보냈으면 시집 보낸 걸로 끝이 나야 돼.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 이제 사는 거 대해서 뭐 죽이 돼도 밥이 돼도 우리 아저씨가 아예 신경 이제 결혼을 시켜놨으니까 우리는 한 저기들을 했으니까 잘 살아도 지네가 할 탓이고 이래서 신경 쓰지 말자 그랬어. 그래서 안 하고 가까이 살다 보니까 자주 만나고 이러는데 요번에 이제 일을 이렇게 터지면서 저기 둘째 사이가 처갓집 식구들 아예 안 보고 저기 쟤도 아예 안 보고 그렇게 우리만 살자 그런 게 쟤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가고 이러면은 시어머니가 내 아들 오는 거는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손주들이나 며느리 오는 거 그다지 안 좋아하고 아들만 보내라 명절 때도 아들만 보내라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 지금 보니까 지금 양가에 조상 티가지도 너무 많이 맞고 인간 티가지도 너무 많이 났어.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못 사는 게 조금 안타깝다. 어? 근데 둘이 살기는 살아요. 어?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못 살아서 안타깝다고. 지금 신랑이 무릎을 꿇었잖아 와이프한테. 양가 다 보지 말고 우리끼리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이 말이 답이거든. 쟤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네. 그럼 이혼하라 그래. 뭘 더 전보로 다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제가 사는 집에 같이 살고 있고 딸 있고 아들 있고 하잖아요. 근데 손주들이 있고 그러는데 큰애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는 것도 봤을 것이고 오면은 저한테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잘 때도 저하고 잘라 그러고 항상 울고 울어야 된대. 애면 애답게 울어야 되는데 속으로 삭히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또 그래서 가고 나면 저도 많이 울거든요. 이렇게 때문에도 생각하면은 아 제가 어떻게 근데 엄마 살아야 되지 않겠어? 애들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나는 살았으면 좋겠고 처음 첫 마디가 안 해도 될 이혼을 왜 그렇게 하고 신랑이 무릎을 꿇고 있어. 어? 꼭 꿇었다 하고 신에서도. 어?
그럼 어디 너네끼리 가갖고 그래 서로 가족도 보지 말고 내 가족 내가 쳐다만 보고 그렇게 근데 살아라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엄마, 살으라고도 해요. 중요한 건 엄마, 따님이 지금 밖에 남자가 있어요. 있어요? 예. 어?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선배고 후배도고 남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해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지랄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사 이혼한다 할지라도 이혼하고요. 결혼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혼하고 또 시집 가요. 또 빠그라져요. 내 딸내미 흠을 왜 모르냐고. 내 딸내미 성격을 왜 모르냐고. 제가 결혼을 하지 말라고, 너 가면은 사지도 못하고 옷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은 하지 말고, 이혼을 하게 되면 혼자 애 데리고 살아라고 하거든요. 나하고 같이 살자. 제가 그래요.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결혼은 안 된다고 제가 아니요. 애초에 얘기를 했어요. 그건 엄마의 바램이고, 바램이고. 어찌됐든 엄마, 우리 아버지 가신 지 지금 이제 1년은 채안 됐어요, 엄마. 어찌됐든 간에, 우리 그 엄마가 마음을 조금 잡으셔야 돼. 그리움만 가지고 지금 여기서 정리를 안 해버리고, 어른 노릇을 못 해버리면, 자손들 다 들썩들썩들썩 합니다. 엄마가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돼. 아, 내 남편이 옆에 지키고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 남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서방님은 뭐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으로 봐야 돼. 엄마. 그냥 엄마가 딸내미들 얘기 듣고, 딸내미들 얘기만 듣고, 자식 새끼들 얘기만 듣고 움직여버리면 집안 아사리판 나. 엄마 잘 키워놓고 어깨에 힘못 주고 다녀. 이해했어요? 엄마 자존심 세잖아. 그치? 지금 엄마가 우울해서 그러지. 친구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면 엄마 항상 당당하게 나갔어.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서로 위로해주는 지금 단계야. 그치? 누구 하나 흐트러지면 엄마 자존심 상해서 못 나가, 엄마. 맞아. 그치?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잡고, 내 새끼가 잘못한 거는 혼내켜야지. 그거는 하죠. 혼내켜야지. 아니라 그래도 혼내켜야지. 머리끄댕이 끄집어야지. 그치? 엄마, 그러자. 그렇게 합시다. 너무 아파만 하지 말고, 엄마. 할수 있어, 우리 엄마. 알았지?